진짜 시동 안 걸리네. 아이고 두야. 안녕하십니까. 직세입니다. 개척일을 이해하여 자가 수리해 봅시다. 내연 기관에서 공연비란 공기 15에 가솔린 1, 즉 이론적 공연비는 15대 1로 나타냅니다. 예초기도 가속된 상태에서 이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다가 꺼져버립니다. 연료가 약간 부족합니다. 고속 네 발을 약간 움직여 놓고 시동을 겁니다. 연료와 공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기가 많아도 안 되고 연료가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초기는 청소하면 되지 수리가 아니다. 예초기는 탱크, 연료 호스, 연료 코크, 카브레다 메인 노즐 연료와 공기가 혼합하여 압축 폭발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에 관계되는 것은 연료 캡과 공기 흡입 에어클리너이고 나머지는 전부 연료 계통 각부에 이물이 고착되어 시동이 된다 하여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연료와 공기 혼합비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거의 연료 계통 고장입니다. 연료와 공기 혼합비를 맞춰주는 이 부분, 즉 카브레다에서 고장이 주로 납니다. 연료 탱크 캡을 살펴보면 위쪽이나 안쪽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 탱크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인데 점검하여 막혔으면 철사 공구를 이용해 뚫어줍니다. 공기가 흡입되는 에어 클리너를 청소합니다. 연료 캡과 에어 클리너를 먼저 청소해 놓고 연료 계통을 점검합니다. 이 사이클 예초기는 연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연료에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반드시 가솔린 25에 오일 1, 즉 25대 1 비율로 혼합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피스톤 마모로 이어져 기계는 고장 납니다. A4C는 공기 조정 레버를 위로 올린 상태이며 공기가 막혔습니다. B4C는 공기 조정 레버를 내린 상태이며 공기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내려오는 호스 끝부분에 연료 코크에 붙은 연료 필터를 점검하여 청소합니다. 청소는 WD-40을 사용하여 분사하면서 청소합니다. 가재를 사용해 문지르지 마십시오. 파손됩니다.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해 공구를 만듭니다. 다 쓴 볼펜의 스프링을 이용해 만듭니다. 볼펜을 분해해 스프링을 작은 드라이버에 끼워 니퍼로 스프링을 당겨 펴서 뚫는 철사 공구를 만듭니다.
플러그 청소는 기본입니다.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오래 방치하면 반드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플러그를 탈거해서 플러그의 간극과 이물을 제거 청소합니다. 플러그의 간극은 새톱날이 들어갈 0.5mm 정도입니다. 플러그 불꽃 시험은 플러그 콕을 꼽은 상태에서 예초기 몸체에 가까이 되어 시동 레버를 당겨 불꽃이 잘 튀는지 시험도 합니다. 조속 케이블에 붙은 조속 밸브 고정 볼트를 풉니다. 카브레다 고정 볼트 두 개를 풉니다. 카브레다 내부 청소는 연료 흡입 니들 밸브, 메인 노즐, 종지기 내부 청소는 제일 많이 하는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잘 청소하면 거의 고장을 수리한 것입니다. 뜨개를 사용하여 연료가 들어오고 막고 하는 니들 밸브가 고착되었는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니들 밸브가 고착되었다 하면 분해하여 청소합니다. 연료 흡입 메인 노즐을 분해하여 막힌 여부를 점검하며 준비된 철사 공구를 이용해 뚫어줍니다. 더블 D 40을 분사하며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연료를 담고 있는 종지기도 오래 사용하면 이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물이 있으면 연료 메인 노즐 밸브로 들어가 막혀버립니다. 더블 D 40을 분사하고 가제를 이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합니다. 고속 케이블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 밸브가 움직여 연료가 조정됩니다. 연료의 에어를 빼기 위해 공기를 빼줍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시동을 겁니다.
운전 속도를 낮추어 줍니다. 고속 케이블 와이어에 그리스가 도포되지 않으면 예측이 날 충격이나 자체 윤활이 되지 않아 케이블 와이어는 절단됩니다. 시동해 봅시다. 먼저 조속 케이블을 약간 내려 연료 양을 조금 더 줍니다. 공기 조종 레버를 중간 정도 위치에 놓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만일 시동이 불량하면 공기 조정 레버를 상하로 움직여 시동 겁니다. 가속이 잘 되며 유지되는가 봅니다. 조속 케이블 밸브 샤프트를 조정하여 연료 양을 가감시키는데 이 작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예초기 사용을 오랫동안 사용해 문제가 생길 때 하는 방법인데 조속 케이블을 제일 낮은 위치에 놓고 일단 핀셋을 사용하여 스프링을 위로 제거합니다. 다음 와사와 사포트를 빼냅니다. 밸브 사프트에는 고정 와사가 있고 사프트에 홈이 패여 있습니다. 와사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연료가 많이 입수되고 위로 가면 연료가 적게 들어옵니다. 조립은 밸브에 홈이 길게 패인 부분이 밸브 하우징에 있는 핀 위치에 일치하며 와사의 홈은 케이블과 일치시켜 조립합니다.